한반도 평화생태 생물권 보전지역 포럼이 연천군 전국 천사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연천군 임진강 일대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지역 활성화와 공동관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시작해 경기도 연천군 중심부로 흐르는 임진강. 사람의 발길이 적은 접경지역으로 야생동물의 휴식처이자 멸종위기 동물들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6월 연천 임진강 일대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됐습니다. 연천 생물권 보전지역을 활성화하고 한반도 생물권 보전지역을 공동 관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남북이 접경지역 발전을 논의하는 남북공동포럼 추진 준비를 위한 자리. 생물권 보전지역 관계자와 시민단체, 환경전문가,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내 생물권 보전지역 신청과 관리를 담당하는 MAB 한국위원회 김숙경 부위원장은 국내외 동향과 함께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다른 생물권 보전지역들의 사례도 배우고 같이 공동을 할 수 있는 걸 찾아보고 또 연구기관들, 민간단체,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협력해 나가고 DMZ 접경지역 남북환경협력 전문가인 최연아 연구원은 남북한이 공동 관리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연천군과 철원군이 북한의 철원군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중심이 돼서 파일럿 프로젝트 이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어 경기도 의원과 전문가, 연천 군민 등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종합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경기도는 분단의 상징인 DMZ를 한반도 생물권 평화벨트로 구축해 글로벌 생태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남북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외지에서 관광객들도 오고 세계 모든 일도 와서 연천에서 연천 경기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잘 모색해가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은 전 세계 701곳 중 국내 8곳, 북한에는 5곳이 있습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